오늘의 주제, 남자들의 늑대짓. 기동을 만나고 제일 내 여자다. 예를 들어서 이거 옮길 때 솔직히 존나 무거울 때 있잖아. 근데 속으로는 맞아 맞아 맞아. 근데 표정은 밝아.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. 그 내려놓을 때도 약간 여유 있게 내려놔야 돼. 이렇게 딱 내려놓고 맞아. 집 갈 때 떨어. 집 갈 때 떨어. 운전할 때. 여섯 번째. 무서운 거 볼 때 안 무서운 척. 아, 공포 영화를 봐. 응. 너가 여자야 그럼 너 아 깜짝 놀랄 거 아니야. 아니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. 야 우리 무섭다 그래. 아니 괜히 놀리는 거지. 그러면서 또 다음 무서운 장면 나오지? 이러고 일단 또 깜짝 놀래?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무조건. 그런 건 다 똑같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강인하다. 나 안 무섭다. 진짜 무서운 거 안 좋아? 안 무서운 사람이 있나? 안 깜짝 놀 좀 안 깜짝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. 아 근데 난 진짜로 겁이 별로 없어. 나 같은 경우는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다든가 눈은 쳐다보는데 초점을 딱 흐리게 하면 이게 영상이 안 보이거든. 약간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양쪽 눈으로 딴 데를 보고 있어. 그렇게 해놓고 더 지금 이상보다 더 긴박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 삼잖아.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형들한테 삥 뜯겼던 생각 그런 걸 생각 딱 하면은 아 그건 안 무섭네. 안 무서워 안 무서워. 그래 자연스럽게 여자를 쟁취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. 일곱 번째, 술자리에서 하는 남자들의 늑대짓을 알려주세요. 사실 일단 처음 제일 기본적인 건 이거죠. 술 잘 먹는 척. 취해놓고 1g도 안 취한 척. 그러고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랑 술 먹으면 확실히 더 안 취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정신 더 바짝. 아 맞아 맞아 맞아.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놀다 마인드가 아니잖아. 이렇게 해서 술을 먹는데 여자 이쁜 여자랑 있으면 이렇게 술 정신줄 끝까지 잡고 있어. 이렇게 끝까지 아, 이렇게 술 먹는 거 이렇게 술 자기 정신줄. 그런 경향이 약간 있죠. 또 남자들의 늑대짓이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.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절대 술을 안 먹고 여자들이랑 있을 때만 술을 먹는 거. 저희가 그렇잖아요. 저희끼리 술 절대 안 먹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니랑만 안 먹는 거예요. 친구들은 좀 먹어요. 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원래. 아 예. 근데 그런 의미? 왜 그러는 거예요? 인간이? 왜 그렇게 여자에 못 죽어서 안달이에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남자끼리 술을 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. 여자랑 술을 먹으면 뭐가 남냐? 행복한 그날의 추억. 그녀의 웃음소리. 이런 게 내 심장에 남기 때문에 그녀의 숨결. 숨결은 그녀의 어떻게 그녀의 살결. 다음날 남은 모텔 영수증? 약간 이런 거? 무슨 새끼냐 이거. 7만원짜리? 주말엔 7만원, 평일에 5만원. 네. 대신 2만원. 오케이. 아니 왜 남자라서 꼭 굳이 여자랑만 술을 먹자 이 마인드가 아니고 동성끼리 먹는 것보다 이성들이랑 같이 먹은 술자리가 더 화기애애해지고 재밌잖아요. 술이 더 달달해지지. 군대가 길고 재미없는 이유가 남자끼리만 있어서 그래요. 여자분들이 섞이죠? 솔직히 이런 갈만해 안 해. 와 개꿀잼이지. 전 연장복무 하거든요. 그게 이성이랑 있으면 조금 더 화기애애하고 재밌는. 우리끼리 있으면 탁하잖아. 술자리에서 꼭 하는 늑대짓도 술 잘 먹는 척 하다 보면은 여자애를 괜히 심하게 챙겨주는 경향이 있어. 흑기사를 해준다든지 맞아요. 몰래 술을 버려준다든지 괜히 젠틀하게. 근데 여자분들은 그 개빡치는 거죠. 자기는 오늘 술 먹으려고 나왔는데 자꾸 못 먹게 이 새끼가 집어진 척 한다고. 먹지 마 먹지 마. 오빠한테 먹어줄게. 난 먹고 싶은데 죽겠는데. 자꾸 먹어달래. 그런 것도 아주 별로인 늑대짓인 것 같아요. 눈치 없는 늑대짓. 약간 여자분이 이럴 때 쓰면 좋은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데 술이 막 이만큼 있어. 소주가 이만큼 있어. 그럼 그거는 먹기 부담제잖아. 그런 걸 조금 나눠서 먹어주는 정도? 약간 부담 안 가게? 나 어째 반대로 했는데? 뭐를? 게임은 게임이니까 너가 먹고.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. 은근슬쩍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요? 늑대짓을 조금 영리하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늑대짓? 약간 꿀팁?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저는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일부러 약간 어필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먹던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먹던 아이스크림. 여자분이 먹던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일부러 입대고 먹어? 네 일부러 입대고 먹어요. 제가 맛있다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. 그러면 분명히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야. 여자분은 다시 먹을 때 똥 먹는 느낌. 여기 침 범벅을 해놓는다 저거. 와 그분도 그분이다. 불쌍하다. 늑대짓이 아니고 몹쓸 짓이었네. 네. 민폐. 민폐 짓이죠. 남자들의 민폐 짓. 신경 쓴다니까 이게 은근히. 그러니까 똥내가 신경이 쓰이는 거지. 아씨 또 먹었네 새끼. 근데 그거 제가 장난친 건데 조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약간 썸 타는 중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친하지도 않은 여자일 거 아니 먹자고 뺏어 먹으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.
하여튼 늑대짓은 최대한 티 안 나게. 티 안 나게. 드라마에서 나오는 늑대짓은 잘생긴 사람만. 누구 거를 보고 모방하기 전에 항상 거울을 먼저 보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야 돼요. 그렇지. 아시겠죠? 이건 팩트입니다.